보고서 우수형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. 입수강 매우 골져스. 오케이? 제가 오늘 정모를 하고 왔는데요. 정모 현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기다려주세요. 자, 그렇다면 같이 한번 우리가 뭐 하고 놀았는지 한번 봐볼까요? 근데 소리가 안 들리니까 되게 뭔가 험한 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. 여러분, 스타트 엄청 잘 뛰세요. 보여드릴게요. 자, 요것이 수달님들의 실력이다. 응? 엄청난 실력. 어떡해. 와. 너무 잘 뛰죠? 뒤꿈치 들고 있는 거 하면, 손, 여기 엄지손가락 안 잡았죠? 딱 걸고만 있죠? 그게 내 스타일이야, 진짜. 내 사랑. 멀리 보면서 앞으로 추진하고, 머리 숙이면서, 손끝과 발끝, 입술과 정확하게 맞아가면서, 발끝 모아서 들어가죠. 조금만 더 세게 밀수 있으면 블럭을 정말 잘할 거예요. 좀 놀랐던 부분이 대부분 다 왼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. 왼손이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. 진짜 많아요. 근데 끝까지 앞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걸 보고 조금 많이 감동받았어요. 와, 이게 진짜 내가 정말 많이 말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건가? 라는 생각이 착각이 들 정도로 정말 왼손을 잘 뻗고 있더라고요. 왼손이 빨리 안 떨어지는 게 이게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. 제 성함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수영 잘하더라. 잘하겠더라, 나중에요. 진짜로. 몸이 엄청 길어요. 수영을 길게 해요. 오, 수영 잘해. 저도 모르게 보고서, 수영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. 하는 걸 보고. 진짜 많이 내릴 것 같아, 연습하면. 물론, 저랑 연습하면요. 왼손이 많이 안 내려가잖아요. 어떡해. 너무 잘하잖아. 조금만 다듬어야 돼요, 근데. 쭉, 너무 좋잖아요. 어우, 깜짝 놀랐슈. 어우, 잘해. 진짜 잘했어. 여기도 잘해. 왼손이. 여기서 물을 좀 여기서 잡았더라고 하면 정말 좋게 타이밍 맞춰서 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. 제가 수영을 잘한다고 하는 그 기준은 내 몸통을 다 활용해 가면서 이 길이를 다 활용하면서 수영하는 걸 잘한다고 해요. 허우적거리지 않고 뻗으면서 수영하는 거. 근데 진짜 잘하는 거. 욕심이 나더라고요. 좀 일찍 떨어지긴 하지만 정말 잘하는 거. 그 기본 베이스라는 게 있잖아요. 이런 몸이 뜰수 있는 자세에서 팔이 떨어지는 거면 교정하기가 쉬워요. 근데 몸도 일자로 잘 잡혀지지 않고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뭔가 새로운 스킬을 잡으려고 그러면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상태면 스킬을 배워도 되는 상태.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각 영법당 저는 한 1년 정도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이유는 영법당 초중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접배평자로 초중상고를 나누는 게 아니라 자유형의 초중상, 배영의 초중상, 뭐 평영의 초중상 이렇게 각 영법마다 초중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3개월 수영에서 3개월째 접영을 배웠다고 해서 내 자유형 실력이 상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. 내가 3개월이나 수영을 했는데 왜나 자유형 아직까지 힘들지? 라고 생각하시는데 초급 자유형인 거예요, 아직은.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인지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한 가지 영법에 상급이 가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. 그래서 영법 하나당 1년 정도를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오 수영 잘해, 이게 막 상급처럼 수영을 잘한다고 해서 잘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기본이 되어 있는 거. 그래서 요 정도는 초급보다는 더 나은 상태, 중급 정도의 상태인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스킬을 배우면 이 사람들은 수영을 엄청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제 중급 단계에 와서 중상급 그 사이에 있는데, 이때 중상급에 맞는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 계속 이 상태로 수영을 해요. 3년이 지나든 4년이 지나든.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맞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4개월 배웠는데 수영 잘안 돼요. 이렇게 말하면서 나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말고, 아, 4개월이면 각 영법을 좀 어느 정도 할수 있는 정도구나. 그럼 여기서 내가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한번 1년 동안 파봐야겠다. 이렇게 접근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. 자, 이쯤에서 그럼 어미수달 수영도 한번 볼까요? 어미수달 수영 보고 싶은 사람 손. 갑시다, 어미수달. 저는 스타트에 희망이 없어요. 왜냐면은 요 왼발 있죠? 이 왼발이 좀 많이 약한 편이어서 막 세게 밀고 나간다는 느낌 말고 좀 부드럽게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스타트는 잘못 뛰는 편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.
그러나 입수각은 매우 골저스. 입수각 매우 골저스. 오케이? 오케이. 근데 참 이런 건 보면 좋아요. 뽑았을 때 이렇게 아까 살짝 느낌 다르긴 하지만 저도 몸통은 유지가 되어 있잖아요. 저랑 비슷한 각인데 아직 물잡기를 배우지 않은 자유형이기 때문에 요 정도인 거죠. 여기서 저처럼 수영을 배웠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물을 잡고 나가겠죠. 그런데 아직은 그게 아닌 거지. 팔꿈치부터 빠지는 게 아니라 물을 잡아오는 걸 연습하면은 더 좋아지겠죠. 그래서 제가 수영을 잘하는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진짜로 잘하는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.